안녕하세요. 전당 바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는 지금 11월 달인데도 비가 안 왔었거든요. 되게 가물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낮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아니 산에는 이제 눈이 내리고 그런 식이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또 되게 가물었었어요. 오케이. 오늘은 록 아일랜드에서 만든 M200, 그러니까 모델 이름이 M200고 38 스페셜이고요. 6발 장전되는 거고 280달러로 되게 저렴하게 팔려요.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냐면은 핀털 파럼프 MB 뭐 이래 가지고 여기 그 필리핀에서 만들었거든요. 여기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그록 아일랜드 아모리에서 여기 록 아일랜드 아무리 있거든요. 여기서 수입 판매하고 있어요. 모델이 200고, 요게 그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전장이 9인치, 약한 뿜이 조금 더 돼요. 9인치 이렇게 되고, 총열의 길은 4인, 그러니까 9인치니까 22.8cm.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총열은 4인치, 10.2cm 되고요. 무게는 25.84온스, 그러니까 803. 1g 그러고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6발 장전되거든요. 38 스페셜 6발이 장전되고 쏜 다음에 탄피 제거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저렴한 가격인 대신에 좀 뭐랄까 싸구려 티가 많이 나요. 이거 피니쉬가 그러니까 좀 말끔하게 되어 있지 않고 저문더문 그냥 좀 싸구려 표시가 나요. 이런데 말끔하게 여기 보면은 막 표시도 좀 있거든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싼 거겠죠. 근데 이거는 오늘 그 인디안이 샀거든요. 동네에 인디안 원주민 샀는데,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쪽에는 그 어퍼 스케지 그래가지고 거기 인디안 트라이브, 그러니까 원주민 부족이 있는데, 거기는 보통 그 11월 달,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여기 추수감사절이거든요. 11월 달 되면은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1인당 배당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에 그 카지노가 있어요. 인디언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서 배당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4,000달러라더니 올해는 돈이 많이 많이 벌었나 봐요. 1인당 6,500달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인디언 원주민들은 돈이 있으면은 와서 왕창 사버려요. 왕창 사고 돈 없으면 또 내가 그냥 샀던 거 그냥 팔아먹고 그냥 저당 잡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탄총 하나 하고 요건총을 하나 샀거든요. 산탄총 찾아갔고 이거는 지금 서류를 기다리는 중에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저렴한 걸 사는 이유가 내가 볼때또 아마 얘는 한 내년 1월 2월 되면 그냥 돈다 쓰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렴한 거 사는 것 같았어요. 예, 6발이 장전되니까 그냥 그런데 괜찮은데 그립감도 좋거든요. 이거 보면은 그 비슷한 모양, 이거는 요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비슷한 요 부분을 보면은 그 닮은 게그 루그에서 만든 SP-101도 이렇게 요런 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레드학도 요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보통 요두 개거나 아니면은 한개 길쭉하게 이게 좀 나왔거나 이런 식인데, 또 다음에 스미스앤웨슨에서 보니까 모델 686 그게 요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요 부분. 비슷한 총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카피한 것 같아요. 내가 볼때그 스미스 앤 웨슨을 카피했던지 그런 식으로 그냥 카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록 아일랜드 하는 카피품을 보면 그 206인가 뭐 이래 가지고 되게 저렴한 그38 스페셜 조그마한 2인치짜리가 있거든요. 그건 아마 콜트를 카피한 것 같기도 하고 스미스 앤 웨슨 38을 카피한 아니 모델 16인가? 그걸 카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건 아주 저렴한 흙수저들이 좋아하는 38 스페셜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 전에, 아니,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